4.3 트라우마 센터가 국가기관으로 승격돼 오는 7월부터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로 문을 엽니다. 네, 그런데 제주에는 분원만 두고 센터 본원은 광주에 설치하기로 해서 4.3 유족과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 트라우마 센터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국가기관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정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로 확대 운영됩니다. 제주만의 독특한 그런 체계, 그다음 또 이쪽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수요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 협의하면서 제주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센터의 새 출발은 환영보다 차별 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원이 설치된 광주와 다르게 제주의 경우 분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운영권과 예산 집행권, 인사권 모두 광주 본원에 있는 만큼 제주 센터의 규모와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정부 출연 기관이지만 센터 운영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4.3의 피해 규모와 시범 사업 기간의 프로그램 이용 실적을 고려했을 때 제주센터 본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봤을 때도 4.3 트라우마 센터가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행안부는 당초 트라우마 치유센터법에 따라 광주에만 본원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제주도의 요청이 있어 제주 분원이 설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려처럼 제주센터의 기능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산 운영도 저희가 행정적 처리 때문에 저희가 같이 신청을 하지만 예산 집행은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운영을 할수 있고 인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오늘 7월 출범하는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에 국비로 운영돼야 한다는 제주도의 요청을 저버리고 전체 예산 30%를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인력도 20명 증원 요청에 13명만 반영됐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가 들어서고 국립으로 승격된다는 큰 의미 속에 무늬만 국립은 아닌지 아쉬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